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1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에 내가 그 장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번 시간에 바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신라로 귀국 청해진 대사가 되어 동북아의 해상 패권을 장악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8년, 그러니까 서기죠. 서기 828년 여름 4월, 청해대사 궁복은 성의 장씨인데 당나라 서주에 들어가 군중소장이 되었다. 후에 귀국하여 임금을 아련하고 군사 1만 명으로 청해진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이제 그 문장이 삼국사기에 이에 적히는데 삼국사기 역사서잖아요. 삼국사기 제10권 신라본기 제10 흥덕왕의 이 얘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기 828년 여름 4월 청해대사 궁복은 성이 장씨인데 성씨가 장씨다 그거죠. 장씨인데 당나라 서주에 들어가 군중 소장이 되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소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에 귀국하여 임금을 아련하고 임금을 만나고 군사 1만 명으로 청해진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해진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도입니다. 이게.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곧바로 서라불로 가서 당시 임금이었던 흥덕왕에게 당이 이 나라 사람들을 자꾸 잡아가 노비로 삼으니 저에게 군사 1만을 주시면 제가 당의 해적들을 맡겠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고 흥덕왕은 즉각 이를 허락한 뒤 대사라는 특별 관직까지 제수해 주었다. 이에 장보고는 한반도 서남부 앞바다 지금의 완도의 장조아리 죽총리 대아리 그리고 부속섬 장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를 기점으로 서남 해안의 상권 및 무역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장보고가 귀국하기 6년 전인 822년에 신라에서는 온나라 혼란에 빠졌던 대사건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비록 이 시기 신라는 후삼국 시대 때와 달리 전국적인 반란을 제압할 만큼의 능력은 있었지만 왕이 계승을 둘러싼 진골 귀족들 간의 피튀기는 싸움으로 인해 왕권과 지방 통제력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흥덕왕 때에 흥덕왕이 장보고한테 당의 해적들을 맡겼다. 당나라 해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신라의 처녀들을 자꾸 잡아가고 이질할들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전권을 달라. 권한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그걸 막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흥덕왕이 그렇다. 그러면 자네에게 내가 완도 아빠들을 지키는 그런 특별 임무를 부여하겠다 해가지고 이 장보고한테 아주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그때 당시 완도 앞바다 장주아리 죽총리 대아리 그리고 부속섬 장도 청해진을 설치하고 완도 앞바다 이런 데를 해적들이 다니면서 이 해적질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828년 당시 통일신라의 형편상 1만의 군사를 내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서기 828년에 통일신라 시대에 아무리 통일신라가 부유하다고 했다고 한들 그때 당시 1만여 명의 군대라면 이건 상당히 큰 군대거든요. 그때 당시 과연 신라가 1만여 명의 대군을
장보고한테 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그 반론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 명의 군사라는 것은 신라 정부의 일부 군사들과 추가로 장보고의 사병이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다. 만약 사병이 맞다면 장보고는 서양의 사력선처럼 진짜로 정부의 허가만 받았지 제멋대로 해적질을 한 셈이다. 물론 반대급부로 해적들을 아예 때려잡긴 했지만 앞의 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단순히 불법 군사 조직일 뿐이다. 이후 장보고의 행보를 보면 정말 해상 마피아가 따로 없을 정도. 그러니까 신라 군대의 1만여 명을 장보고의 사병으로 내어줬다? 그럼 장보고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린 사병을 거느린 장수였다고 하죠. 장수였는데 뭐 국가의 장수라기보다는 일개 그 개인의 그래서 장보고가 뭐 이렇게 그 해상에서 물론 그 당나라 해적들도 대체했겠지만 그 뭐 자기 사익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그 장보고가 또 나쁜 일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 명의 병력이 원래 사병이라는 건 학계의 통설이 아닌데 무엇보다 이 병력을 사병이라고 적은 역사적 기록이 일절 없다는 것이 크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사서의 기록에 보면 장보고가 정식으로 신라왕을 찾아가서 병력을 받아냈다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병력이 사병이지 않냐는 것은 그냥 후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다. 사병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때 신라는 후삼국대 시대처럼 막장까지 치닫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금받아 재원을 마련한 국가인 신라가 형편상 만 명의 군사를 내주기 어려웠다면 대체 일개 개인인 장보고가 무슨 수로 사병을 만 명이나 거느렸다는 말인가. 이 만 명이란 인원을 거느리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 명이 음식을 먹는다? 만 명이 음식을 먹는다면 그 만 명이 먹어치우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 명을 전부 또 옷을 입힌다? 그 만 명에다가 전부 옷을 입히는 그 옷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면 또 따뜻하게 잠을 재워줘야지. 만 명이 잘 수 있는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 명의 이 병력을 거느린다는 거는 이게 뭐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만 명의 인원이 먹어치우는 식량, 만 명의 인원이 입는 옷감, 만 명이 겨울 같은 데는 만 명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다는 것이 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만 명이 장보고의 사병이었다면 장보고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만 명의 사병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거느렸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병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이 서적에도 역사 서적에도 보면은 이 만 명의 군대가 장보고의 사병이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만 명의 병력을 거느렸으되 이 만 명의 군대는 신라의 군대지 장보고 개인의 군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일개 개인인 장보고가 무슨 수로 사병을 만 명이나 거느렸다는 말인가. 서남해를 지배했다는 수달이 동원한 사병의 규모조차 겨우 500명에 불과했으며 규수 지역을 잔뜩 헤집어놓은 현춘의 신라구 해적함대가 2500명,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병 집단인 이성기 가별초가 1000명에서 2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수로 장보고가 이 만 명의 사병이 장보고의 개인 사병이었다면 장보고가 무슨 돈으로 이 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본의 규슈 지역을 잔뜩 헤집어놓은 현춘의 신라구 해적함대가 고작에 2,500명.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병 집단인 이성계가 사병을 거느렸다는 가별초가 1,000명에서 2,000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 시대에 장보고가 만 명을 사병을 거느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만 명이라는 군대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장보고의 개인 사병이 아니라 신라의 군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이성계는 동북면을 영주나 다름없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병도 아닌 후 고구려 군의 나주 공략시 병력이 2,500명, 후백제 군의 나주 탈환전시 병력이 3,000명이다. 그런데 아직 청해진을 설치하기도 전에 가지고 있던 사병의 수가 만 명을 좋게 넘었다면 장보고가 임금과도 견줄 수 있는 대호족 출신이라는 말인데 정작 사서인 삼국사기에 장보고의 고향과 아버지 및 조상에 대해 알 수 없다고 기록한 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오히려 삼국유사에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이 미천한 신분이라며 반대했다는 기록만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학계 입장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교역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였고 그 역량으로 만 명의 병사들이 점차 사병 집단화 되었다는 점은 통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사병 조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튼 해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원래의 취지였던 해정소탁에도 열을 올려 삼국사기의 장보고의 활력으로 신라인 노예 매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해진은 사실상 당대 최고의 해상 무력 집단으로까지 발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유세를 떨치게 된다. 838년 당시 일본 최고의 승려로 꼽히던 엔린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는 일본인이 신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가는데도 신라어 통역 김정남, 박정장 등을 고용하여 배마다 배치해 통행시킬 정도로 신라의 해상 영향력이 커져 있었다. 이 시기 중국 해안가도 대부분 신라인 집단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엔리는 당나라 활동 중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장보고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서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신라는 해상 무역을 활발히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장보고다 거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역사상 우리 민족은 굉장히 전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유독 신라 때만큼은 부유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신라 때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 뭐냐면 신라 때는 이 개방과 개혁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신라는 개방과 개혁의 나라입니다. 문을 닫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과 개혁의 힘으로 얻어서 장보고 같은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보고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해상무역을 활발히 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부강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요. 개혁 개방만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 개방된 나라입니다. 세계와 교류를 이루고 세계와 무역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외교 공관이 전부 대사관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정말 그 국력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탈북민들이 그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여행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거의 이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지. 그래요. 그 우리나라 여권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지구촌 어느 곳 어느 곳을 갔다 환영받고 여행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그 느낀다고 이 탈북민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세계와 이 무역 교류를 하고 통상을 하고 그뿐인가요? 방금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 여권만 가지면 거의 다 세계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은 개혁 개방의 나라입니다. 개혁 개방의 나라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정말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결혼도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과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행정 서류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뿐이지 어쨌든 간에 국가가 나서서 외국인과의 결혼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죠. 다 개인 자유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제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북한은 그렇지가 않다래요. 북한은 국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국제 결혼을 일절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혼혈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북한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저 순수한 혈통이 유지는 되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되묻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초강대국 미국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인종의 집합소가 바로 미국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치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혼혈을 겁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국제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개혁개방의 그 국가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개혁개방주의로 낚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사실을 보더라도 폐쇄적인 나라로 가면은 반드시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부르짖고 있죠? 자력갱생? 자력갱생이라고 지금 김정은이는 계속 이렇게 입으로 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력갱생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자력갱생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력갱생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가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부야. 그런데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짓는데 옥수수 농사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먹을 쌀이 없어. 옥수수는 맨 넘치고 창고에 막 넘치고 가득한데 여러분 옥수수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쌀도 먹어야죠. 뭐 빵도 먹어야죠. 땅콩도 먹어야죠.
가지 고루 다 먹어야 돼 인간이 그 생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고요. 그런데 매일 옥수수 농사만 지니까 옥수수는 차고 넘치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러면 다른 농부와 다 쌀 농사를 하는 농부와 옥수수를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력갱생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나 사나 옥수수만 맨날 물어뜯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혁개방을 하면 옥수수만 지는 농부는 쌀 농사를 하는 농부와 교류가 돼서 쌀을 바꿔서 먹을 수가 있지만 자력갱생하는 농부는 자력갱생이라고 떠드는 농부는 자력갱생이라고 떠드는 농부가 옥수수 농사를 한다면 그 농부는 죽을 때까지 옥수수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농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라는 그 테두리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력갱생이라는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가난하게 살겠다는 얘기뿐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응? 자력갱생. 이게 자력갱생이라는 게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개혁개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사서 오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돌고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돈이 돈과 이 물류 이런 게 계속 아 나는 이것을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가졌네. 그럼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 가진 것을 바꿔서 먹자. 서로가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역이죠. 그래서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무역을 활발히 하고 이래야 살 길이 나오는 것이지 자력갱생 그건 죽는 결과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란 게 왜 돈이 중요하죠. 돈이란 게 뭡니까? 돌고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자꾸 흐름이 있고 유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돈은 자꾸 돌고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먹을 게 생기고 부유함이 거기서 생기고 거기서 이득이 생기고 이러는데 돈이 돌질 못한다. 딱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득이 생기겠습니까? 이분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거든요. 돈이란 건 재화라는 건 이렇게 돌고 돌 때 그때 거기서 이득이 생기고 이문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력갱생이라고 떠드는 거 그거는 못난 미친놈이 떠드는 얘기다.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보고가 이렇게 바다를 장악하고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부유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신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어땠습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또 이렇게 폐쇄정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우리나라가 그 부국 강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였었냐면은 그 하여튼 이 얘기까지 또 가게 되면은 너무 또 다른 얘기는 너무 발전이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계속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보고는 산둥반도에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고
이곳에서 신라, 일본 등에서 건너온 승려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이 적선법화원은 장령 등 신라인들이 운영했고 정기적으로 강경법회를 열어 재당 신라인의 결집을 맡았다고 전한다. 이 적선법화원이라는 곳은 이제 그 절 이름인데 산둥반도 지금의 그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이 절 이름인데 이 절에는 그 신라에서 이제 그 당나라에 건너온 신라에서 당나라에 건너온 승려들이 여기 이 절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당 신라인들의 집합소였다고죠. 강경 법회를 열어 재당 신라인의 결집을 맡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이 적선법화원이라는 그 절에서 이 장보구가 재당 신라인들의 중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머물고 있는 당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신라인들 이런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장보구가 했다 그런 얘기죠. 현대 코리아타운의 한인 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맡았던 셈. 적선법화원은 당무종 시대의 대대적인 불교 탄압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복원되어 중국에 남아있다. 한편 장보고는 청해진과 제주 서귀 포시 하원동에도 법화원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어떤 불교 의식이 거행되었는지는 기록이 자세하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아미타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관세음보살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방 사회의 구성원은 거의 바다와 관계가 깊은 직업이었고 당시 바다사람과 관세음보살 신앙의 관계는 삼국유사 민장사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인니는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여행기에 장보고의 도움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다.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장보고의 그 장보고가 도움을 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히 기록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장보고의 화를 든 영정이 지금도 일본 교토 히에이산 적선 선원에 있다. 행적과 명성이 한중일을 넘나들어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매우 국제적인 인물이었던 셈. 그래서 내가 전번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는 우리나라 역사서에만 기록된 인물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서에도 장보고 이름이 등장하고 일본의 역사서에도 장보고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의 어느 마을에 가면 장보고 동상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도 물론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장보고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역사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글로벌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장보고는 교관선을 당나라에 수시로 파견했고 당나라 동해안의 신라방 사회를 원격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 장보고는 신라와 중국과 일본을 이렇게 오가면서 무역 활동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의 역사서에 전부 장보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를 활용해 막대한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엔린의 일기에 의하면 839년 6월 27일에 장보고가 보낸 두 척의 교관선이 적선포에 도착했는데 청해진 병마사라는 직함을 가진 최운십이란 인물이 매물사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운의 일정은 적선법화원에 들러 장보고를 대리해 이를 관리하던 장령 등을 위로하고 7개월 반 동안 중국 동해안의 주요 항구 유산포, 해주, 초주, 양주 등을 들러 무역활동을 한 뒤 다시 적선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적선포는 장보고 무역선의 중국 측 주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적선포라는 고장은 장보고 무역선의 중국 측
주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적산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적산포 항구는 장보고가 중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거점이 되는 항구였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장보고는 동쪽의 일본에도 회의역사라는 무역선단을 주기적으로 파견했는데 회의역사는 어디까지나 장보고가 사적으로 보낸 무역선단에 불과했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공식 사신단을 방불케 했을 정도였기에 당시 일본의 공식 대외 교역 창구 역할을 하던 규슈의 다자 이후에서는 회역사를 받지 말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보고의 난과 비극적인 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자가 이르렀는데 대신이 그 왕을 시해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며 왕이 없다 하였다. 장보고는 드디어 군사 5천을 나누어 정년에게 주며 정년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년은 국도에 들어가 반란자를 베고 왕을 세우고 보답하였다. 왕은 드디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장보고를 대신께 하였다. 이거는 이제 번천문집이라는 그 사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번천문집 6권 장보고 정년전에 이런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4월 20일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문득 듣건대 장보고가 신라 왕자와 합심하여 신라국을 징벌하고 곧 왕자를 신라국의 왕자로 삼았다 하였다. 남풍이 다소 세차게 불고 역류하는 조수의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머물 수가 없었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하여 요동이 매우 심했다. 이것은 이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그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개성 4년 서기 839년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그 책에 이런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해진이라는 신라 중앙과는 유리된 특선 환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해적을 소탕하면서 경험이 쌓인 정예 병력들과 막대한 재력을 다시 군사력에 투자하며 힘을 기르던 장보고는 신라 조정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에 이르며 더 이상 중조정에서도 무시하기가 힘든 독립군벌이 된 상황이었다. 결국 서기 838년 2월 중앙정기 왕위 다툼에서 패한 후 청해진으로 도망쳐온 김우중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군사를 일으키기까지 한다. 삼국사기 및 신당서에는 바로 이 즈음에 정년이 당에서 귀국해서 장보고를 찾아온 것을 장보고가 맞이하여 잔치를 열고 있는 중에 설화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보고는 내가 아니면 이 반란을 진압할 사람이 없다며 정년에게 5천 군사를 맡겨 반란을 진압하게 했다고 한다. 3월에 지금의 남원신 남원경까지 쳐들어갔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후 5개월이 지난 838년 12월에 다시 출격해 달벌, 지금의 이제 대구 광역시죠. 달벌에서 이찬 김은, 대은, 대하찬 율린, 어쿤 등이 지휘하는 신라 정부군 10만 군을 상대로 한 달벌 대전에서도 대승을 거두 병력의 절반 이상을 괴멸시키는 기염을 토했고 이 소식을 듣고 별궁으로 도망친 민해왕을 추격해 시해하고는 우징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러니까 이 장보고가 지금의 완도 청해진이라는 곳에 이제 그 막대한 그 군사력을 거느리고 또 그 완도를 지나가는 완도 앞바다를 지나가는 그 해적을 소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신라 조정에서도 신라 왕도 이렇게 그 막대한 군사력을 거느리면서 해적을 소탕하는 그 장보고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서랍을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서랍에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것도 이 반란도 장보고가 이제 그 반란을 진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그 또 이 장보고가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지만은 일단 장보고가 반란을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죠. 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장보고가 반란을 진압한 후에 5개월이 지나가지고 이때는 장보고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찬, 김은, 대흔, 대하찬, 율린, 어쿤 등이 지휘하는 신라 정복은 10만을 상대로 한 달벌 대전에서도 대승을 거둬 이찬, 김은, 대흔, 대하찬, 율린, 어쿤 등이 그 지휘하는 신라 정복은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정부군대죠. 신라 정부군 10만 명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장보고가 대승을 거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막강한 거죠. 장보고가 이 신라 군대와 이 전투를 벌여가지고 신라 군대를 꺾었으니까 그러니까 장보고의 위세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별궁으로 도망친 민해왕, 신라의 민해왕을 추격해서 죽였다 그죠. 장보고가 민해왕을 추격해서 죽이고 우징을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옹립된 신무왕 김우징이 1년도 못해 승하하면서 그의 아들인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에 장보고는 감의 군사의 직책과 시급 2천호를 하사받고 진해장군에 임명되는 등 신라 조정으로부터 나름의 포상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딸을 왕의 아내로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신무왕이 임금이 되기 전 자신을 도와주면 장보고 본인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다시 말해 사돈이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했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퍼져서 실려있다. 이는 신무왕으로서는 장보고와 사돈 관계가 되어 연결을 단단히 함으로써 장보고라는 거대 세력의 힘을 앞세워 왕권을 높일 수 있었고 장보고가 또한 왕가 일원이 되고 왕가를 우군으로 삼아 청해진을 중심으로 친청해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었기에 유인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장보고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그 신무왕이 약속을 지키기 전에 금방 승하여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그 후임인 문성왕에게 앞서 신무왕과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라의 신무왕이라는 사람이 신무왕이라는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보고와 사돈을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제 신무왕이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왕비로 맞이하면은 장보고는 그 신라 왕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 결혼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장보고의 그 청해진 장보고의 세력이 신라 이 왕과 이렇게 이 사돈 관계를 맺어지게 되면은 서로 유인하게 된다고죠. 그 막강한 장보고의 세력이 신라 왕을 이렇게 힘을 보태는 그런 게 되고 하니까 신라 왕은 점점 더 통솔력이 막강해지고,
서로가 좋 서로가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보고 입장에서도 좋고 신라왕 신무왕 입장에서도 좋고 그런데 그런 약속을 했던 신무왕이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무왕 다음에 문성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문성왕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바로 전에 있던 임금이 이런 약속을 나고 했다.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으나 그 신무왕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문성왕이 그 먼저번에 왕의 그 뜻을 받들어서 네가 우리 딸을 얻어라. 아 이렇게 요구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장보고가. 8년 서기 846년 봄 청해의 궁복이 그의 딸을 왕비로 받아주지 않을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의 근거지를 두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그를 토벌을 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후환이 있을 것이 염려스럽고 그를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였다.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 제11권 신라본기 제11 문성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보고가 문성왕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전 임금을 하던 사람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한테 했다. 그런데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후임 왕 네가 그거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네는 내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장보고가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조정에서는 장보고의 말을 안 들어주면은 후환이 생기겠고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장보고는 이 신라 왕실에서도 장보고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보고의 말을 무작정 거부했다가는 후환이 두렵고, 그렇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삼국사기 제11권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바로 문성왕 전 임금이 신무왕이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신무왕이 했던 약속을 네가 이행을 해라. 그러니까 문성왕이 어떻게 했어요. 무턱대고 전 임금이 그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장보고한테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그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걱정이 대상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 궁파는 청해진에 있으면서 군진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모의하려 하였다. 이때 장군 염장이 이 말을 듣고 아뢰기를 궁파가 장차 충성스럽지 않은 일을 하려 하니 소신이 청하건대 그를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이것이 이제 삼국유사 기신무대왕 염장 궁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신라 조정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꿍꿍 알고 있었는데 그런 때 바로 이 장군 염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보고를 내가 장보고를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군 염장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복을 해치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왕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기뻐했다는 거죠. 원래 문성왕도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 장보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을 하려 했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단념하고 말았다. 이후의 상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미묘하게 다른데 삼국사기상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고 삼국유사상으로는 원망하여 반란을 모의하려고 했다고 한다. 즉 삼국유사의 장보고는 반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는 말이죠.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과 삼국유사의 기록된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삼국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냐면은 이 문성왕이 자신의 전 임금 그러니까 아버지죠. 대대로 이렇게 왕이라는 건 대대로 그렇게 아들이 이어받으니까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약속을 네가 이행을 해라. 자꾸 장보고가 이렇게 그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성왕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보고가 원한이 해가지고 내가 내 딸을 왕의 왕비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신무왕이 죽고 나서 문무왕이 올라서더니 그 아들이 올라서더니 이 아들놈은 생각이 다르거든 아버지하고 장보고의 딸을 뭐 왕비를 뭐 전혀 맞아들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원한을 일으켜 원한을 사가지고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상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죠. 그러나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실제 장보고는 반란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삼국사기는 장보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삼국유사는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건 없고 반란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약간 다르다는 점이죠. 삼국사기에는 이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8분을 경과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토요일 날 아침에, 대부분 토요일 날 아침엔 목이 잠기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방 안에 공기도 건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녹화는 중단하고 다음 회에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